연습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그 구교환 씨, 뭐 정만식 씨 이런 분들은 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했어요. 교환 씨가 운전을 할 줄 아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면허를 바로 촬영 직전에 땄고 비행기 타기 전이었다 그러고 아, 그 운전하는 씬이 있던데요. 아, 그거 잘해줘야 된다고. 제가 면허가 없는데요. 아. 사실 91년도를 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형 모델이었어요.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구해도 굉장히 낡아서 시동이 막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격렬한 카체이싱 장면들이었으니까 부서지고 망가지고 하면 또 다른 차들로 또 대체해야 되니까 같은 차가 두 대, 세 대인 경우도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카체이스 같은 경우는 스턴트 분이 붙었죠. 예, 그 외에 이제 저희들 얼굴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저희들이 직접 했고 연습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그 구교환 씨, 뭐 정만식 씨 이런 분들은 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했어요. 네, 그 사연들은 뭐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영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는 씬이 있어요. 이 작품으로 그 면허를 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 맞아. 네. 그동안 운전하는 씬이 뭐 항상 뒤에 타 있거나 이랬는데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땠냐, 너무 좋다고. 아, 그 운전하는 씬이 있던데요. 아, 그거 잘해줘야 된다고. 제가 면허가 없는데요. 아, 점점점. 없구나. 어떻게 빨리 좀 준비해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등록해서 15일 만에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땄습니다 하고 보여드립니다. 그런 그 아마 그 뭐 약간의 그 스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차량 카체이싱 장면도 아마 볼만한 그런 아주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류승환 감독님이 정만식 씨를 몇십 년 만에 면허를 따게 만든 분이네요. 교환 씨가 운전을 할 줄 아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면허를 바로 촬영 직전에 땄고 그게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비행기 타기 전이었다 그러고 그리고 매일 우리 교환이 어디 갔어? 그러면은 운전 연습하러 나가 있는데 공터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차를 타고 나중에는 이제 감독님한테 가서 따졌죠. 제가 운전하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로 이제 공포가 좀 있었고요. 근데 우리 교환 씨가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크레인하고 부딪힐 정도의 위험한 상황도 있었는데 아주 처음 운전하는 것 치고는 잘 해냈습니다. 자주 차를 만났었어가지고 휴차 때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했어가지고 제 차를 모르코에 두고 온 기분입니다 지금. 제차 지금 그래서 지금 주차하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난이도가 있는 난이도가 있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사실 모르코 안에서 그린으로 VFX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 자주 그 정말 그 차 생각하면 애틋해요 지금도. 네. 외피 촬영할 때는 이제 사고가 나지 않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앵글 안에서 또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고요. 내부 씬을 찍을 때는 이 좁은 공간에서 그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좁지만 좀 뭐라 그럴까 생동감 있게 연기하기가 의외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안전, 옆에 태워서 또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전체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안전과 이 샷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이 카오스 같은 이 감정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모가디시로 조금 시간 날릴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감히 소개시켜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뜨겁게 작업했던 그 열기를 여러분들께 온전히 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실은 그 안에 소소하게 재밌고 또 웃음이 나오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결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출연했지만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너무나 재미있는
작품이었어요. 처음 보고 나서 사실 나오면서 아, 나 또 4DX 버전을 또 보고 싶다, IMAX 버전을 또 보고 싶다, 사실 저희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도 이 버전으로 또 보고 싶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N차 관람을 즐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가디슈 7월 28일 많이 사랑해주세요.